안녕하세요. 레고 사진가 역사적 그날의 이재영입니다. 오늘은 우리나라 독립운동을 대표하는 분이시죠.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서는 유명한 일화들이 많이 있어서 이번 이야기를 어떻게 진행할까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제가 레고로 제안했던 김구 선생의 사진에 담긴 이야기를 주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45년 11월 3일, 광복을 맞아 임시정부 요인들이 촬영한 기념사진과 2017년 문재인 대통령과 독립운동가 후손들이 같은 장소를 방문해서 촬영한 사진입니다. 같은 장소에서 독립운동에 힘썼던 분들이 시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한자리에 있는 듯한 이 사진에서 정말 많은 감동을 느꼈었는데요. 저에게는 많은 감동을 주었던 이 사진을 레고로 재현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저 많은 사람들의 얼굴과 표정을 어떻게 다 표현하느냐였는데요. 사진과 비슷한 부품을 찾기로 했습니다. 김구 선생의 트레이드마크인 동그란 안경과 가장 비슷한 미니 피규어의 얼굴 부품으로 김구 선생을 표현했습니다. 사실 김구 선생님이 너무 귀엽게 표현되었는데요. 김구 선생님만큼은 제대로 만들어서 촬영할 걸 하는 깊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윤봉길 의사가 한인애국단에 가입하면서 백범 김구 선생과 촬영한 사진입니다. 이 사진과 더불어서 윤봉길 의사가 훈코우 의거 직전에 자신의 비싼 시계를 김구 선생의 낡은 시계와 교환한 이야기는 정말 깊은 감동을 주었죠. 이 사진은 1932년 4월에 촬영되었는데 동그란 안경을 쓰지 않은 김구 선생의 모습이 무척 강한 인상으로 보입니다. 김구 선생의 짧은 머리와 윤봉길 의사의 올린 머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에폭시 퍼트를 이용해서 머리 부품을 만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제작한 김구 선생의 미니 피규어입니다. 태극기 앞에선 김구 선생의 모습을 상상해서 레고로 표현해봤는데요. 머리카락, 얼굴, 두루마기까지 모두 자작해서 만들었습니다. 김구 선생의 얼굴은 작은 눈과 동그란 안경, 깊은 주름을 데칼로 디자인해서 만들어주었고요. 짧은 머리카락도 에폭시 퍼트를 빚어서 만들었습니다. 두루마기는 에폭시 퍼트를 미니 피규어 위에 붙여서 조각해서 만들었습니다. 옷걸음도 만들어서 입체적으로 보이도록 했고요. 만들 때는 만족스러운 작품이라고 생각했지만 또 보면 볼수록 아쉬움이 남습니다. 대한의 완전한 자주독립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독립운동을 계속 해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